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DB손해보험입니다. DB손해보험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,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. 자, 실손보험료 인상 그리고 사고율 하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 효과의 힘을 받아서 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은 예상을 해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배당, 고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DB손해보험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과연 DB손해보험 오늘도 상승할까요? 자세하게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보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DB손해보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보험주들이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 그중에서도 DB손해보험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, 자, 손해보험, 그러니까 보험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두 분 중에 어떤 분, 정태현 팀장님 먼저. 또 저한테 토스를 하시네요.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? 보험주는 어제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. 올해 들어와서 그쵸,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. 일단은 보험주의 가장 큰 매력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.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다. 무슨 얘기냐면은 1차적으로 보험주 얘기할 때 항상 그 손해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중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. 이거 이전에 뭐 고배당 부분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8월 달이 좀 이르긴 하지만 뭐 배당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좀 미리 들어간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네. 그 배당 측면에서 보게 되면 4.9%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배당 성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기준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4.9% 정도가 됩니다.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쪽 가더라도 예금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을 가게 되면 1.5%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. 그쵸. 그런데 4.9%면은 상당히 고금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 7.9% 배당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만간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고 4.9%, 7.9% 시가 배당을 했었던 작년 이력을 보게 된다라면 이 고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. 자동차 손해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도 인상이 됐고요. 또 뭐 4세대 실손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초에 또 장기보험 같은 경우도 인보험 같은 경우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 보험 그 인상된 보험료를 조금은 어쨌든 캐시백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보험주 배당을 받게 된다면은 내가 오른 보험료를 또 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. 네.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려가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.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험주를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향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정태현 팀장님은 어쨌든 이 배당에 조금 주안을 두셔서 네네. 집중을 해주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배당률이 꽤 괜찮습니다. 자, 이런 상황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DB손해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주들이 올해 초에 뭐 한 2, 3월 이때부터 스타트를 끊으면서 계속 네네.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. 자, DB손해보험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뭐 실적도 개선되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기대감도 있고 DB손해보험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, 김민수 대표님은? 네, 얘기 다 하셨네요. 네. 더 자세하게. 네. 보험 쪽은 팀장님이 또 관련 업무 하시다 보니까 네. 네, 잘 아실 것 같아서 토스를 드렸는데 그냥 그렇네요. 배당 얘기만 네, 하셨어요. 별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시네요. 네. 그리고 또 아까 배당률 얘기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배당률이고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은 3.7%입니다. 그러니까 올해 올라온 주가가 있다 보니까 이를 계산하게 되면 살짝 떨어지진 하지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배당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. 그렇네요. 게다가 또 시장이 지금처럼 특히 앞서 이제 보험주의 대표적인 주자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금융지주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거 뭐 시장이 안 좋은 게 맞어라고 할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. 그러니까요. 네,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의 어느 정도 대안 섹터가 되는 관점 쪽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쪽이 미국 쪽에서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은행주나 또 하나 보험주가 이제 대안으로 되는 그런 변화를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7% 늘었고
영업이익이 한 3,200억, 한 10% 이상 작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. 오, 그런가요? 네,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다 그렇죠. 보니까 어떤 뭐 손해보험사 입장 쪽으로는 자동차를 이동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사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낸 보험료만큼 돌려줄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예, 그런 기조고요. 게다가 또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사고율이 오히려 좀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를 올렸습니다. 근데 그 보험료를 올린 만큼 또 돌려줄 보험료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이익이 지금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 20% 이상 증가해서 6,8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4조 3천억입니다. 그럼 계산하게 되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선행 PR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죠. 게다가 또 자산 대비한 PBR은 0.6배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은행주와 또 거의 비슷하게 실적 자산 대비 모두 저평가고 배당률이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서서히 부각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DB손해보험에 대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뭐 전체적인 그전에 올려놨던 보험료도 계속 쌓이고 있고 여기에다가 배당까지 거기다가 가장 큰 수혜가 있었는데 그 민식이법 아시죠? 민식이법 그 부분 때문에 DB손해보험에서 운전자보험을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. 그게 2020년 초반인데 DB손해보험의 차트를 보시면 그때부터 물론 그때 그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가 한번 크게 출렁했다가 바닥을 다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그 대바닥이 될까요? 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운전자보험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었고 그게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 그게 아마 DB손해보험의 어떤 또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?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 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DB손해보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상대편을 만나면.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민식이법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본 보험사가 또 DB손해보험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도 그랬고 특별하게 또 민식이법의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, 회사가 보험사 중에는 DB였다라는 해석까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고 두 분이 결론을 내주셨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.